안녕하세요. 바니앤피그 원장이자 뷰티 스타일리스트 바니입니다. 오늘은 전에 나왔던 클렌징 다음 항목인 눈썹 정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쪽집게와 가위, 눈썹 칼을 이용하여 얼굴형에 맞는 눈썹 모양을 만들고 보기에 아름다운 눈썹을 만드시오. 라고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눈썹 그 시험 항목의 눈썹 정리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썹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눈썹을 뽑을 때는 감독관 확인하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여러 번 강조돼서 나올 건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그럼 시험에서 말하는 눈썹 정리란 무엇일까요? 눈썹 정리는 가위, 눈썹 칼, 쪽집게를 이용하여 하시면 되는데, 쪽집게를 사용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독위원의 입회 지시에 따르셔야 되며, 3개 이상만 뽑으시면 됩니다. 넓은 면의 잔털과 모양 내기는 눈썹 칼을 이용해서 눈썹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눈썹 정리 시 제거한 눈썹은 옆에 티슈를 펼쳐놓고 진행을 하실 건데, 티슈에 모아두셨다가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고요.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이제 눈썹 정리를 미리 해온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채점 상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그럼 준비물은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정리대와 쪽집게, 눈썹 가위, 눈썹 칼, 눈썹 브러쉬, 진정젤 화장솜, 유리볼, 면봉, 티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진행 순서를 함께 알아봐야겠죠. 진행 순서는 동영상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으로 순서는 확인했으니 저희 또 바니만의 꿀팁을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여기서 꿀팁은 세 가지인데요. 텐션과 뽑는 방향, 그다음에 수정 상태의 비교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세 가지를 풀어서 자세히 알아보면 제일 모든 시험의 모든 항목에 강조되는 것은 결국 위생이에요. 매번 손 소독과 유리볼 소독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시험 채점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 눈썹만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흐름에 따라 뭐 양쪽을 하시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텐션이란 무엇이냐? 당겨주는 겁니다.
피부와 피부를 손으로 당겨서 시술을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시험 때. 그 다음에 쪽집게로 제거 시 손을 들어서 감독관이 옆에 오게끔 해서 알린 후 감독하에 진행하여 텐션을 주어서 털을 뽑으셔야 된다는 점. 텐션을 주고 털을 뽑아야지 털도 잘 뽑히고요. 털을 뽑을 때는 꼭 그 털이 남은 방향으로 뽑아주시는 게 더 잘 뽑힌다는 점. 또 알고 계시면 좋고요. 눈썹 칼은 당연히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얼굴형에 맞게 눈썹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얼굴형에 맞게 눈썹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있는, 그 모델분이 나 있는 눈썹 모양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주변이 깨끗하게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털을 뽑고 털을 밀고 하다 보면 잔여물이 남잖아요. 그 잔여물을 꼭 깨끗이 닦으시고 마무리로 진정제를 닦아주시면 거의 시험의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눈썹 정리 항목대는 감점 요인이라는 건 없나요?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감점 요인 같은 경우에는 쪽집게로 털을 제거 시 텐션을 안 주고 그냥 뽑으셨다던가 털을 뽑을 때 이렇게 피부를 당겨서 남방향으로 뽑아주셔야 되는데 막 그냥 뽑으셨다던가 아니면 뽑는 방향을 반대로 뽑으셨다던가 아니면 눈썹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 전후가 차이가 크게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눈썹 정리 항목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찍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의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는 바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